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한신기계, 만도, 에코캡, 넥스트비티, 현대글로비스, 케이카, LG이노텍, LG전자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한신기계 있고요. BHI, 신원, 만도, LG전자, LG이노텍, 대주전자재료, 에코캡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역시 LG전자 있고요. GS글로벌, DL건설, 넥스트비티, LNF, 맥스트, 에코캡, 그리고 마지막 MTN은 LG전자, 신원, 에코캡, 기아, 그리고 GS글로벌, 인바디,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LNF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LNF가 고점에서도 오늘장에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이 종목이랑 뭐 FNF 그리고 크래프톤이 가장 크게 조금 이제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수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변동 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MSCI 지수가 편입이 되게 됐을 때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제 펀드 자금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운용 기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운용 자금이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도 또 꾸준히 좀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입이 이제 11월 달에 있죠. 11월 12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은 이제 30일에 진행이 되는. 근데 관련된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앞서서 시황 말씀드릴 때도 이런 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2차 전지도 이런 이제 환경,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30년을 기준으로 전기차로 대거 이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LNF 같은 경우 양극재를 좀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이 소재 부분에서 매출 이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에 좀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이런 양극재 판매 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횟수를 지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장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증설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다가 이미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었죠. 내재와 관련된 이벤트에서 또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 향까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들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산업이면 산업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들 이제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7%대 강세 윗꼬리는 좀 달렸습니다. 11%까지도 급등력을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는 뭐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그리고 FNF 여기에 뭐 LNF,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LNF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세도 붙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뭐 이 종목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2차 전지 또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LNF 그렇죠. 아무래도 LNF가 또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뭐 동박부터 시작해서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분들이 예. 대부분 좀 상승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MLCC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업황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쪽도 워낙 좋습니다.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LNF랑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도 4대 또 이제 핵심 소재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감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 모멘텀 비슷합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라인에서 이제 조금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 전자 재료 12%까지도 급등력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6,800원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7월, 8월 때는 주가가 그리 좋진 못했어요. 계속해서 답보 상태였다가 9월 접어들면서 지금 급등하는 좀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점부터는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산업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산업은 사실 뭐 3개월 만에 꼬꾸라지지 않죠. 하나의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완성체 업차도 3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고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로 아예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전기차 쪽이나 수소차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고점 라인에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친환경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핵심 소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의 성장성은 이 산업의 성장성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기아입니다. 네,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좀 오래 쉬어갔습니다. 힘들었죠.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소재 종목군들이 원래 가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도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에 대한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이게 의외로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선진 시장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점유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하나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펼쳐지게 되면 좀 리스크 헤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국 시장 외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 공급에 대한 차질에서도 보다 더 조금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 같은 경우는 좀 덜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차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현대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이런 수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에도 계속적인 이런 매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SUV 쪽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2022년에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장 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이런 공급만 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갔던 자동차 주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와 아우가 자동차 섹터를 좀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아 2.5%대 강세입니다. 8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거의 4거래 지난주부터 상승력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기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